가족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늘 이게 문제인데 사실 악순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좀 정치적인 어떤 장에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누구의 의도라기보다는 이 정권과 여당이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거를 자기 방어하는데 급급하고 무슨 여당이 백몇 명짜리 아까 조금 얘기해 드렸지만 백몇 명짜리 무슨 변호인단이 돼가지고 각자 언론에 나와서 변호사도 계신데 또 변호인이라고 좀 그래서 네, 그렇지만 다 무슨 뭐 변호사들처럼 그뭐 법적 방어에 급급하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떤 정치적 주장에 무슨 뭐 충돌처럼 비춰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표결로 막 표대결로 막 결국은 가게 되고 하는 과정이라는 게 자식을 잃은 유족의 시선과 이 어떤 생각에서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상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족들의 상태는 제가 뭐 혼자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언론의 취재라든가 또 정치권의 어떤 접근이라든가 아마 정치인들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아마 거부하거나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죠. 소극적이거나 또 우리 아들 이름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 특검법 이름도 우리가 뭐 최상병특검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의 어떤 목소리로부터 진실을 듣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게 어렵다 보니까 더 정치적 국면처럼 그렇죠. 비춰지고 약순환이 좀 있거든요. 그게 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걸 끊으려면은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전향적인 어떤 노력을 하면서 이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지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들을 꼭 만나갖고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한 액션을 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게좀 여러모로 아쉽고 또 여러모로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오늘 그저 어디 저 기사 읽어 놨던데 최수근 해병과 직속 대대장이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했대요. 이게 계속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이죠. 포병 아직은 7대대장입니까? 저게 포병 아니지. 수사 중이죠, 지금. 수사 수사 중이에요? 중인데 부대와도 거의 고립되고 예?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하고 따돌림 일부러 따돌림은 아닐 거예요, 이 아마 이제. 사람 미안하다 그리고 그래,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현장에서 사람이지. 맞아요. 어? 내 책임이다 그랬던 사람이고 현장에서 수박을 때리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신과 치료받다가 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더라고 의사권에서. 요번에 아까 얘기한 올고든 군인이라는 박정훈 대령도 어디가 지금 거의 유배돼 있는 상태로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요. 자기 책임 회피하게 급급했던 그 사단장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대통령부터 나서고 지켜주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말이죠. 정말 현장에서 부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들은 거의 따돌림 당하고 유배 당하고 배척 당하고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이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전쟁이 나면 자기 부하들한테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고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일이 순리대로 된다면 그러면 뭐 이제 누군가 정신적인 충격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병원을 간다든가 유족들이 고통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순리대로 되지 않고 그럼요. 그렇지. 비상식적으로 진행이 예. 되니까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유족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건 초기에는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오시진 않았지만 메시지도 좀 전달을 하시고 해병대로서 아들이 명예롭게 이제 순직을 뭐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좀 명예롭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고통 속에 좀 결과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을 꼭 보좌하는 것 같잖아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막 보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 지금 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민정수석도 아주 뭐 저 어디죠? 김앤장 로펌 출신이고 그리고 그 전에 뭐 검찰의 고위 간부였고. 많잖아요. 관료들에도 많고 대통령실에도 많아요. 근데 이 보니까 대통령 일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 개인 일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혐의자예요. 그냥 저는 사실상도 아니고 심플리 그냥 혐의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전화했고 그 내용이 뭐야? 신문들 사설들 쭉 보면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신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맞아. 그럼 혐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혐의인데 법적인 조력을 지금 옆에 사람 본인도 변호사긴 하지만 윤석열 본인도 변호사긴 하지만 법적인 조력을 옆에서 특히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받는다면 미국의 사례는 닉슨이랄지 저 누굽니까 저 클린턴 루인스키 사건이랄지 다 본인 돈으로 했지요. 본인 돈으로 했더만. 법률비용. 예. 이것도 우리가 우리 세금 내면서 대통령이 지금 뭐 어지간한 법안들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본인 산업 리스크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모양새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김건희의 산업 리스크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세금 내주면서 이 사람의 산업 리스크를 계속 보호하는 그 세금으로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언을 해도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 단 10분이라도 민정수석이 만약에 조언을 해준다면 그건 사적인 조언 아니에요? 사유화. 사유화죠. 그렇죠.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죠.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그렇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주변을 뭐 검사로 채우거나 한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언론에서 오늘도 많이 나온 것들이 이게 제2의 태블릿 PC다 전화 내역이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최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휴가를 챙기고 임성근을 챙기고 중간에 다른 인물까지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럼 대통령 주변에 있는 누구한테 얘기를 한 것이냐까지 2단계, 3단계가 더 있다면 그렇죠. 이건 정말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국면과 다른 국면이 또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7월에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처리를 하겠다. 조속히 1호 법안으로 해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때 그 특별검사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한테까지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내놨거든요. 비교섭 단체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큰 그 12석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한테도 추천권을 주겠다라는 게 되겠죠.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동력을 국민적 동력을 이 지지자들의 동력을 끌어모아서 7월에 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예. 특검법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이쯤 되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나서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